단아와 그리고 나이스게임TV와 함께하는 4월의 단아 표준 모니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이제 4월의 단아 표준 모니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물을 보시면 여러분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 모니터를 어떤 짓을 할 수 있는지. 스펙타클 대작 야통. 네. 프로 인터넷 시청자라면은 이런 모니터쯤은 써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저거는 참 아닌 것 같아요. 모니터 두 대가 아니다. 저거는 잘라놓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한 화면 해놓고서? 그냥 한 화면에 다 이런 식으로 네. 세팅하면서 쓰는 거예요. 워낙 이게 크기 때문에. 아, 이거 괜찮네. 네. 자, 긴 넓이를 자랑하는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 넓죠. 광시야각 IPS 패널 통해 밝고 선명한 화질로 사실감을 더한다. 온스크린 컨트롤 소프트웨어를 통해 버튼 없이 간단히 설정 가능. 블루라이트를 감소시키는 리더 모드 지원. 누리끼기한 모드죠. 게임을 위한 다크맨 모드, 액션 모드 지원. 이건 참 진짜 제가 설명을 해도 이거 참 이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거 진짜. 네, 다크맨 모드. 다크맨 모드라는 게 어두운 화면에 명암비를 높여 색감의 차이를 드러내는 기능. 네. 이걸로 해가지고 어두운 곳에 있는 적을 빨리 보고 빨리 쏴주기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공포 게임 같은 거 할 때 사실은 명암비 확 높여버리면 좀 덜 무섭거든요. 티가 나가지고. 아, 그래요? 약간 그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공포 게임 하면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또 한 번 얘기 드렸는데 예전에 그 퓨어라는 게임 있어요. 네. 아, 공포 게임. 제가 그걸 하다가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새벽 2시에 혼자 네. 자취방에서 네. 불 다 꺼놓고 그러고 했어요. 모니터 깨질 뻔했어요. 마우스 던져가지고 욕하고 던지고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게임을 처음 플레이할 때 아예 명암 조절이 있어요. 명암 조절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배트맨 게임을 한다 치면은 배트맨 로고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 로고가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명암을 조절하십시오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아, 근데 저는 공포게임 안 해봐서 진짜 하면 10년 거 걸어. 하지 마세요. 라이시 주먹은 안 돼. 원펀맨이라가지고. 이건 뭐죠? 목을 그어버리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네팔 길이는 굉장히, 굉장히 모니터가 와이드다라는 거를 몸으로 지금. 그러니까요. 네, 몸짓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휴가 내지인가요? 네? 휴가 내지? 내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거랑? 이거, 아, 이거 아니, 롱리구나, 이거는. 네네. 코노아 샘풍. 네. 아, 근데 이거. 보니까 초보티가 나네요, 화면 구성이. 그렇죠. 오른쪽에 가로 지킴이 아니라 세로 개인 지킴을 틀었어야죠. 여기 공간 자체가 위아래가 비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게 원래 세로 지킴은 대부분이 몰카 아니에요? 아, 아니, 뭐 몰카. 아니, 뭔 소리야. 아, 진짜. 아이돌 그 직캠도 아, 세로 직캠이 있다고요? 네, 개인 직캠은 세로가 더 많아요. 그리고 그런 거 같은 경우 오히려 해상도도 더 높고 뭘까입니까 이분이 참 진짜. 네, 러블리즈의 K. 보면 다 알아요? 이렇게 연예인? 써있잖아요. 저기 써있잖아요. 어디요? 정신 차려요 아줌마. 160329, 16년 3월 29일이네요. 네, 이번에 데스티니라는 곡으로 컴백했지만 예전 데뷔는 히트는 쳤으나 상위권은 못 올라가고 있는 비운의 걸그룹이죠. 데스티니.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새로 짓게. 아, 이런 거. 저번에 누군지 모르겠네요. 누구지? 와, 죽인다. 줌해가지고 자막 좀, 어우, 엉덩이가. 누굴 죽여요? 네. 아무튼, 데스틴 그런 건가 보네요, 이분은. 아, 그런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여러분, 이런 새로 짓김을 어떻게 한다? 모니터.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임이나 그, 방송 시청은 시청대로 다 하시면서 이렇게 공간 딱 배정을 해가지고 와. 보실 수가 있다. 링스 소어라고 되어 있는 곳이 누구죠? 저게 진짜 너무 섹시한 것 같아요. 여자들 핫팬츠 입으면 밑에 조금 삐져나온 엉살 있잖아요. 약간 너무 섹시한 것 같아요. 아, 그게 섹시해요? 네, 너무 좋아요. 아. 만지면 말랑말랑 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럼 말랑말랑해지 딱딱해요? 김라이가 좋아하는 건 엉살과 털. 아니 말랑말랑이랑 쫄깃쫄깃도 있잖아요. 좀 운동 많이 한 사람 쫄깃쫄깃하단 말이에요. 엉덩이가 말근육 같죠? 알겠습니다. 네. 더 재밌는 거는 저번은 이제 아이돌은 아니고 그 뭐 댄스팀 분이신 것 같은데 채팅창에서 누구라고 바로 나오더라고. 그래?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그 와이드 모니터고 뭐 같은 제품은 아니지만 LG전자 와이드 모니터는 라이씨는 써보고 리뷰도 해봤었잖아요. 네. 장점이 뭐였나요? 장점은 일단은 만족감이에요. 만족감? 네. 만족감? 우와, 내가 이런 걸 쓰다니. 이런 만족.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만족감이 있어요. 아, 밍스 아이돌이야? 죄송합니다. 아, 아이돌. 처음에 4대3에서 16대9로 넘어가는 타이밍에도 사실은 처음에는 적응 안 되고 이제 네.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어, 전 좋았어요.
그래요? 예. 왜냐면 동영상을 두 개 띄워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왼손과 동시에... 오른손이 다르게 일을 하는 건가요? 왼손과 오른손은 당연히 다르게 일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스피디하게 움직여야 돼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 모르게 해라. 아니 왜 상상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월에 다나와 표준 모니터 방송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느새 이제 4월도 훌쩍 가고 5월 가정의 달 그리고 다들 뭐 무슨 대체 연휴니 뭐니 말도 안 되는 헛 망상에 빠져서 다들 지금 설레고 있는 네, 그런 두근두근한 달 아니겠습니까? 잘 재밌게 노시고 날씨 갑자기 더워졌으니까 언제나 마찬가지로 이런 기온 왔다 갔다 할 때 감기 조심 더워져야 제가 빨리 이렇게 네. 이렇게 하죠. 벗고 다닌다고요? 네. 네네. 기대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빨리 다시 추워졌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빅돌 황광석이었고요. 도티냥님 그리고 날씨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5월 4일 다나와 표준 PC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